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예상한 만큼 올린 가운데 양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오늘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1,3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는 점 이례적인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할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 톡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두 전문가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주백사 전문가 그리고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장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은이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악재 해소다,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조금 상승을 했었고요. 오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있죠.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지금 시장에서는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저녁이죠. 한 11시쯤에 시작이 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이런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아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전부터 저는 말씀을 해드렸던 거고요. 사실 금리 인상을 미국이 3%대까지 상승을 할 거다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 금리 시장 참여자들이라든가 금융시장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외부적인 상황 자체가 환율이 뭐 1,300원 이상에서 굉장히 높은 고환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아직 시장 자체가 오늘도 그렇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출산 관련주들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뭐 이렇게 시장을 주도한다거나 강력하게 힘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아직 힘이 좀 빠져있는 모습은 맞으니까 지금 뭔가 적극적인 솔루션을 뭔가 한다던가 적극적인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지켜보시고 시장이 안정화된 뒤에 좀 뭔가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3% 부근까지 올린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안심의 또 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시장을 좀 일단의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큰 염려는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님은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셨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 지수 상승률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괜찮았고 그랬지만 뭐 뚜렷하게 뭐 상승해주는 산업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뭐 이런 테마라든지 뭐 이런 지속성이 좀 많이 부족한 장세입니다. 정말 단기로 시작해서 뭐 단기로 끝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수 자체는 상승했지만 사실 수급 자체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차트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오늘 코스피 일봉상 거래대금은 7조 2천억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조 5천억 원 정도밖에는 지금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서도 최근에도 이제 굉장히 좀 거래대금 사이즈가 많이 줄었다고 하면 그중에서도 또 오늘 특별히 더 좀 거래대금 사이즈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대금이 지금 사이즈가 줄었다라는 거는 지금 투자가 원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정말 사람들이 눈치만 좀 보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이제 잭슨홀 이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방향성이 나오겠지만, 잭슨홀 지나면 또 FOMC 봐야 된다. 또 이제 FOMC 지나면 또 다음 달 CPI, 9월 CPI를 봐야 된다 하면서 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장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 지수 상승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군 아니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상승시켜줄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찬찬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점 말씀해드렸습니다. 요즘 같이 시장의 움직임을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에서는 역시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좋은 종목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의 변화가 있었을지 순위와 함께 수익률도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해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좌의 게임 수익률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하고 있으신데요. 자, 그럼 포트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서 우선은 어제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제프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매수 범위는 63,000원에서 64,000원, 목표가는 78,400원, 손절가는 50,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넷마블의 흐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주현 대표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노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노레이가 현재까지 수익률이 12%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잘 올라가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리 자체도요, 보시다시피 자리 자체가 제노레이가 그동안 여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노레이가 이렇게 그 핑크 색깔 선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면서 6월 달에 급락을 맞으면서 이 박스권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이탈을 하고 한번 시외에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 안으로 다시 딱 안착을 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오른 상태에서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힘 모으기를 하다가 그 이후로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오른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한 6거래일 정도 우리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도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노레이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셔서 수익 꼭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9,800원까지 홀딩하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비츠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츠로테크도 워낙 바닥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비츠로테크는 지금 흐름을 어떻게 체크하고 있으신가요? 네, 비츠로테크도 비츠로테크도 이제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의 핵 융합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로 굉장히 또 잘 엮여서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핵 융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오후장 들어서 또 급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조금씩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전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차세대 에너지고 그리고 그 측면에서 굉장히 지켜봐야 할 만한 계속 주시하면 좋을 만한 그런 에너지 섹터다,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산업이 우주항공 그리고 원전 차세대 산업이 다 같이 엮여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문제인 게 타점이 굉장히 높은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사실 밑에서 바닥에서 잘 잡아뒀다면은 마음 편하게 상승할 때까지 수익까지 잘 가져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마음 편안히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유니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쌤도 자리가 아주 안정적인 자리에서 잘 들어갔습니다만 일단 주가 자체가 빵빵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이 조금 이렇게 빠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좀 탄력적으로 주도할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종목들 군이죠. 업종들, 이제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런 애들이 요즘에는 살짝 약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니쌤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제 부품 관련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때 제시를 해드렸던 이후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니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고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 이상, 50%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또 많이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지금 바닥 잘 잡고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에 좀 시장이 안정이 되고 분위기가 돌아와 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까지 잘 홀딩하셔서 수익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KGU ETS 보도록 할 텐데요. KGU ETS도 아직까지 뭐 수익이 큰 수익은 못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것도 역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KGU ETS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KGU ETS 같은 경우에는 ETS가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이번에 KG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전에 ETS도 그렇고 뭐 KG 케미칼도 그렇고 KG 스틸도 마찬가지로 KG 그룹주들이 이제 쌍용차 인수권 관련해서 이전에 굉장히 크게 올라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는 그 중간중간 조금 뭐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가 뭐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도 나오고 우려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거의 뭐 90%가 진행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9부 능선을 넘었고 이제 내일입니다. 26일 내일 최종적으로 매수 확정일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를 하고 쌍용차가 거래가 재개가 되고 정상화가 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바로 이 KG ETS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실제로 그 쌍용차의 토레스가 나왔죠. 이미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6만 대가 벌써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6만 대라고 하는 게 작년에 쌍용차 판매 액보다 지금 이번 해 그 판매한 그 액수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지금 다 팔았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인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는 단계라고 하니까 내일 또 이슈가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지 변화가 있을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일시멘트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뭐 시멘트 회사들이 단가를 올리겠다,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레미콘 업체와 충돌하고 있는데 뭐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시멘트 업체들로서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흐름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네, 제가 또 계속 항상 드리는 자리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조금 바닥에서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자리가 높으면은 좀 불안불안하고 그 밑으로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한일시멘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 다 너무 좋은 종목들을 또 너무 좋은 자리에서 드렸기 때문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제 앞으로 기대하시면서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도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그 투자 총책을 만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크게 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많은 이렇게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있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도 마찬가지고 정책주로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시멘트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가도 이미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일시멘트 주가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주현 대표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주현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투자 전략 이 노란톡방에서 받아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으로는 옵티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팜 현재까지 2% 가량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옵티팜도 좀 잘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저에게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제약바이오포트 네. 지금 저 대부분 다 손절하고 두 종목 정도만 남아 있는데, 네, 그래도 저는 뭐 지금 이전에 손절한 종목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또 뭐 오늘도 이제 유틸렉스라든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은 들어가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유유제약이나 옵티팜 우리는 지금까지 조금 정말로 잘 갈 종목을 한번 솎아내는 작업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옵티팜을 그래서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그러면
넘어가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일단 먼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뉴스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 지금 연구용 영장류, 그러니까 연구용 원숭이죠. 뭐 실험을 한다든지 의학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용 이 영장류가 지금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바람에 뭐 마리당 가격이 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 급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옵티팜한테는 이제 수혜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수혜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옵티팜이 이제 이전에 이종장기라는 이종장기 관련주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종장기뿐만 아니라 이제 실험용 돼지를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지속이 되면 옵티팜도 그런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우리 옵티팜도 거의 뭐 20% 가까이 지금 수익권이 났다가 지금 눌리고 조정 구간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벽하게 241선 상방으로의 상승을 아직 못했어요. 확실히 이 상방에서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들어오고 내려왔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 텐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수급 이탈이 전혀 없습니다. 거래대금 잔잔하게 그냥 자리만 좀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수 떨어질 때만 영향받아서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포트 중에 제약바이오를 분명히 들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팜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쭉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주들은 일단은 손절을 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자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켐트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소개를 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15%가량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도 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쪽으로 해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켐트로스는 이제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소재도 이제 국산화한 것도 그렇고 해서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수한 다음부터도 좀 계속해서 흐름이 지금 좋다가 좀 안타깝게도 지수 빠지면서 조금 내려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게 지수가 좀 안 빠지고 올라왔다면 지금 240에서 상방으로 좀 뻗어 나가면서 좀 보다 강력한 슈팅을 한번 내줄 수 있는 자리였는데 조금 아쉽게도 현재는 241선 그냥 근처에서 저항만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오늘자로도 320억짜리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대로 쭉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켐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장기선을 한번 찍어낸 다음에 장기선을 한번 찍고 7월 중에 800일선 경기 소순환기에 해당하는 800일선에 한번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대시세를 내가고 있는 파동 중에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아마 최근에 또 제가 하이로코리아가 아니라 S&T 중공업을 이제 목표가 상향을 했죠. 그렇듯이 켐트로스도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241선 상방으로 어떻게 뚫어내느냐. 만약에 저는 이게 지금 갭상승으로 내일 좀 장이 좋아서 갭상승으로 뚫어내면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한번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좀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다시 보는 뭐 그런 다양한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노란 톡방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켐트로스 지금도 딱 마침 또 운이 좋게 또 우리 물린 날 매수를 할 수 있어갖고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더 큰 수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EV 첨단 소재를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지금 이 종목이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만 해도 4%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워낙 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들어간 거라서 앞으로 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오늘 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선을 지지하고 장기선의 저항을 받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EV 첨단 소재도 지금 조금 이 장기선들이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조금 한번 지워놓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장기선에 해당하는 800일선과 그거보다 더 큰 대파동이죠. 10년 사이클에 해당하는 2400일선. 이 사이를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두들기면 문을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거래대금과 함께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구간대가 지금 이 장기 사이클 하단 밴드 구간대예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대로 고개 돌려서 나아가는 상황이니까 정말 운이 좋다면 이번 우리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도 이 상방 밴드 뚫어내면서 대시세가 나오는 자리를 좀 포착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큰 기대해 주시고 만약에 제가 좀 매수를 아직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수가 근처니까 지금이라도 한 1,900원 이하면은 신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EV 첨단 소재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참고해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S&T 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부터 소개를 한 이후로 주가가 잘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요즘 뭐 방산 쪽에 강하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방산은 뭐 물론 이 프로그램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상승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일단 지금 먼저 봤던 EV 첨단 소재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순환기가 아래에 있고 장기 파동이 이 상방에 있죠. 그래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장기선을 지지받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지금 현재 아예 지금 하방 추세 초입에서 잠깐 머리를 올려주고 여기서 지금 다시 정리돼 갖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EV 첨단 소재와 똑같이 비슷하게 보는 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에서도. 근데 지금 S&T 중공업은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국제 정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방산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지금 슈팅이 나왔고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우리 왕자의 게임 끝나기 전에 한번 고점에서 매도를 제대로 한번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제가 또 가격 전략을 다시 잡아드릴 테니까 좀 눌린 구간 이용해갖고 뭐 올해 안에 두 번, 세 번, 네 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꼭대기에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해서 꼭대기에서 윗꼬리 캔들은 하방 추세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지금 이 윗꼬리 캔들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 크게 발생을 안 했고 전반적으로 방산주 자체들이 오늘 살짝 수급이 빠지고 그 지금까지 방산주들이 올라올 때 좀 약했던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방산주를 못 담아서 아쉬웠던 분들은 오늘 정말 매수 기회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S&T 중공업 같은 거 또 하나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오늘 우리 신전략 종목에서 방산주 따끈따끈한 방산주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전망은 좋지만 잠깐 단기 눌림이 나올 때 이럴 때가 또 매수 맥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목표가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좋은 흐름을 기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S&T 중공업까지 전문가의 종목 AS를 진행을 해 보셨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주 104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피드백 실시간으로 노란톡에서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 104 전문가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해 주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날도 있고 또 정말 힘든 날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지수가 1년 이상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힘든 나날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은 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와중에도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지수의 등락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매번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금의 흐름이죠. 예전에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2020년 3월 당시에도 그렇게 지수가 폭락을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만두신 분들, 그때 내가 아예 그냥 주식을 놔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상승장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수의 등락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인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지금 가장 돈의 관심이, 그러니까 돈의 관심이 어떤 산업군에 쏟아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알고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장의 방향을 읽는 법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의 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8시부터 시작되는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 사상 최고치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요즘 탄소 배출권에 대한 또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ETF 가격도 사상 최고치로 뭐 올라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사실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뭐 유럽, 뭐 전 세계 곳곳을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의 목표를 최종 목표를 탄소 중립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권을 탄소 배출권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이 또 그렇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에너지 난으로 인해가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뭐 석탄 발전소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럴 때일수록 사실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갈 거다라는 그런 하나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약간의 등락만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그런 에너지난으로 인해서 뭐 잠깐 석탄 발전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석유를 더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악재가 신재생 에너지한테는 좀 잠깐의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되겠죠. 그런 순간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도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그런 관련된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추측해보셔서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 난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주에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일본 독점 전기차 전해액 국산화 성공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해액의 국산화 성공을 했다.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인가 봐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또 시장에서 핫한 거는 다 있죠. 지금 시장에서 또 2차 전지가 일단은 어떤 종목들은 좀 침체돼 있고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현재 2차 전지 안에서도 굉장히 종목별 차별화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2차 전지 그리고 또 우리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또 핫한 그런 업종 그리고 섹터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전기차 일본이 독점을 하던 그런 전기차 전해액을 이 기업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한번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독점 전기차 전해액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숙제가 좀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국산화 성공한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배터리 수명도 늘려줄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만한 과충전을 방지를 하고 이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런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액 국산화 성공, 또 2차 전지 소재 쪽도 엮여있는 아주 좋은 테마들은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왠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압니다. 네.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러게요. 그래 기분 좋네요. 기분 좋죠. 네, 네. 저번에도 다른 전문가님이랑 네. 이게 좀 섹터 같은 섹터나 이게 겹치면 좀 잘 가던데. 맞아요. 네, 잘 갈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알바트로스로 이렇게 유명했던 네. 제가. 네. 알바트로스. 대뜸 알바트로스라고 외쳐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종목인지도 단숨에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힌트는 유보율 약 2000% 튼튼한 재무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유보율이 어마어마하네요, 전문가님. 네, 예. 맞습니다. 약 2000% 이제 유보율이 뭐냐면은 일단은 기업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유보율이 한 2000% 된다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무 상태도 굉장히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산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함께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주식 정보는 이곳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주연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주펙스타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들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전문가가 말씀해드리는 힌트를 들어보고 정답이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주펙스타라고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 올려주시고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신냉전시대 K-방산 잠깨우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에도 방산주로 준비를 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오히려 이렇게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잠깐 주춤해서 조금 부진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우리 매수 매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딱 오늘 시장을 딱 둘러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방산주만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또 S&T 중공업의 뒤를 이을 만한 이런 K2 전차 관련. 예전에 이제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9 자주포 관련주였죠.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지금 폴란드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이 K2 흑표 전차 관련 주로 오늘 또 준비를 해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K2 전차 관련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실적 흑자 전환의 주목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한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한 종목인가요? 이번 분기는 아니고 이제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작년 흑자 전환에서 이제 점차 사실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이 흑자가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적은 금액에 그래서, 예. 몇 억짜리 요즘에 뭐 웬만한 장사 잘 되는 맞아요. 가게만 가도 영업이익이 1년에 몇 억 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좀 의미가 없었던 흑자 전환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방위산업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방위산업의 주목을 받음에 의해서 지금 수출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이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차트를 좀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바닥에 깔려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반등하면서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이제 스맥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이 800일짜리 키친 파동 경기 소순환기를 계속해서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딱 이 순간에 우리 최근에 6월에 이 장기 파동을 돌파를 하면서 거의 60% 정도의 슈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스맥이 뭐 재료도 좋고 괜찮은 종목입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적자였어요. 지금 적자인 상황에서 흑자 전환 이슈가 딱 나오면서 여기는 사실 스맥 같은 경우에는 20억으로 좀 의미가 그래도 있는 영업이익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사이클을 돌파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런 흑자 전환이라는 이슈가 항상 동반한다. 그리고 최근에 또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슈가 붙으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힘을 좀 잘 받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다라는 거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더 유의미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방산주를 또 뒷받침하는 좋은 멘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 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단어에 힌트가 숨어 있죠. 아, 그래요? 네, 단어에 힌트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힘. 주어가 네. 그게 아니라 네. 다른 데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에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이 신냉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사실 강력한 뭐 어떤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는 평화의 주권을 잡기 위해서 평화라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나의 지배할 평화에 이 승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냉전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지금 또 방산 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이거 하나 정도를 제가 또 추가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수소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만 예.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가 주요한 힌트라고 하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주요 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도 올려보시고 더 많은 투자 전략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 백사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주현 대표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캠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캠트로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시고 제가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조금 보시면은 아까 뭐 주백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파란 색깔 선이 좀 보이실 겁니다. 파란 색깔 선이 이제 240일선이고요. 240일선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려고 좀 두들기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돌파를 해줄 만한 이럴 때는 돌파를 해줄 만한 뭐 재료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기도 하고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이전에 상승한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료는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산업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240일선은 충분히 돌파를 해서 그 위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면은 매수가는 일단은 잠시만요. 매수가는 9,450원에서 이제 1,500원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1,500원인데 시외로 보거나 아마 내일 조금 조정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줄 때 제일 저렴한 가격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로 한 10%대로 한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으로 잡을 거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수해보시고 그리고 꼭 수익까지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현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는 캔트로스였습니다. 말씀드린 가격 전략대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서 주백사 전문가님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또 가격 전략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준비를 해주신다고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후속 방송에서 이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에 좀 딜레마에 좀 많이 빠졌던 게 네. 종목을 저 보다 보면 조금 이제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택하면 고민하던 종목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 종목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아, 개인적으로요? 네. 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려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뿐만 아니라 그 고민하던 종목도 너무 지금 다음 주에 추천드리기에는 시세가 너무 빨리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후속 방송에서 이제 방산에 관련되어 있는 제가 또 좋은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후속 방송에 또 말씀을 같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이 방향성을 제대로 한번 같이 나가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 준비를 해온 방산주, 어떤 방산주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또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주백사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왕좌의 게임은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알짜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